정서야. 오빠. 아니, 무슨 생각을 이렇게 멍하게 해? 아니에요. 많이 기다렸지? 아니, 방금 왔어요. 난 네가 요즘 아빠 자주 찾아와서 기분이 좋아. 뭐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 제가 사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딸한테 밥 한 끼 뭐 얻어먹어봤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저 돌아온 이후로 충격 많이 받으셨죠? 아니야. 태아 오빠가 한 얘기 거짓말이에요. 나도 다 믿진 않지만 태화가 그런 말까지 할 정도면. 태화 오빠도 이해해 주세요. 오빠가 맺힌 게 많아서 그래요. 나 마음 편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지? 아빠 때문에 너 정말 힘들어진 건 아니지? 아니요. 그래,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아빠는 너 다시 돌아온 걸로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아빠, 나도 앞으로 결혼할 건데 아빠 옆에 있을 사람은 새엄마잖아요. 송주랑 너 어떻게 된 거야? 정말 헤어지기로 한 거니?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 드릴까요? 제일 이쁘게 해주세요. 무슨 날이신가 봐요. 애인이랑 헤어지러 가요. 마지막 모습 이쁘게 남기고 싶어서요. 아, 네. 야, 안정수! 야, 달라 보이는데? 어? 나도 꾸미면 이뻐. 누가 이쁘대? 달라 보인다는 거지? 정말 안 이뻐?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한 건데? 예뻐. 내가 본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이뻐. 맞지? 그럼 지금 이 모습만 기억해. 오늘은 이쁘게 보이려고 작정한 날이니까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웃기만 할 거야. 너 화내도 이쁘고 울어도 이뻐. 그래도 싫어. 오빠가 나 화내는 모습 기억하는 거 싫어. 잘 나왔네. 이거 오빠 가져. 왜? 오빠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잖아. 난 이쁘게 나왔는데. 아, 뭐가 이상해? 멋있기만 한데. 이상해. 그럼 다시 한번 찍어. 됐어.
화 안 낸다면서 삐지긴. 진짜 예쁘다. 옷이 날개라더니. 오빠, 나 정말 천사 같지 않아? 천국에 사는 천사. 아니. 왜? 진짜 천사들은 발가벗고 다니는 거야. 사진도 못 봤냐? 우리 결혼식 축복해줄 사람 몇 명 안 될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둘이어야 될지도 몰라. 그 대신에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하지만 사실은 너 진짜 천사 같아. 오빠, 우리 여기 사진 찍을까?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잠깐만요. 신부가 참 이쁘시네요.
우리 엄마 눈 참 이뻤었는데, 그치? 네 눈 엄마 닮았잖아. 그래, 정말 닮았나 봐. 엄마 눈 아프면서도 수술 안 한 거 나 이해해 오빠. 난 아직도 이해 못해. 눈 같은 거 안 보이면 어때? 사랑하는 사람 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가망 없는 병이었잖아. 수술한다고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심각해? 응? 나 열나나 보다. 들어가자, 응? 오빠, 나 업어주라. 나 자주 업어줬었잖아. 좋아, 오케이.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정서야, 당연하지. 오빠 차? 차. 잠이 와? 편안해. 그럼 자. 나중에 후회해도 나 모른다. 오빠 얼굴 정말 잘생겼다. 오빠, 이제 나 떠나. 나 찾지 마. 태아 오빠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나. 나 이걸로 충분해. 오빠 다시 만나서 행복했어. 잊지 않을게. 정서야!
그럼요. 정서야! 그럼 지금 이 모습만 기억해. 오늘은 이쁘게 보이려고 작정한 날이니까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웃기만 할 거야. 그때 너 울고 있었던 거야? 난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나만 웃고 있었던 거야?